3월 21일 승객 132명을 싣고 중국 광저우로 가던 중국 동방항공 비행기 MU5735가 이륙 1시간 만에 중국 광시 장족 자지구 상공에서 추락을 했습니다.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이 탑승한 사고 여객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3분 만에 8,900m를 급강하해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. 중국 당국은 22일에는 추락 현장을 찾아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23일 블랙박스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 아직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민간 항공 전문가들은 이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 상황이 다른 추락사고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고도 29,100피트, 8.83km를 안정적으로 순항하던 비행기가 3,225피트, 982m까지 떨어지는데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항공사고 조사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추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. 사고가 난 비행기는 보잉사의 737-800 기종으로 사고가 자주 나는 기종이거나 오래된 비행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.